안녕하십니까. 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 박사 김은석입니다. 설득을 잘하는 분들은요,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 많아요.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내가 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누가 더 설득을 잘하는 줄 아세요? 갑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높은 분들이 설득을 더 잘해요. 그 기에 눌려서 상대방은 또 승낙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또 SNS를 통해서 자존감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A씨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A양은요,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을 받으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막 나요.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또 칭찬을 받으면 더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A씨는요, 10대 때는 누가 좋아한다고 고백할 때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20대 때는 명문대, 또 30대에는 대기업에 다닌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곤 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니까 으쓱했던 거죠. 이 A씨는 늘 친구 B씨를 부러워합니다. 이 B양은 늘 자존감이 높아 보였거든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할까? 늘 고민을 좀 해봐요. 여러 책과 강의를 찾아본 A씨는요, 타인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고, 아,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구나 해서 매일 아침에 하면 된다, 나는 된다를 외치면서 긍정 확언도 좀 해보고, 스스로를 좀 토닥이면서 칭찬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속의 구멍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인정 욕구를 가진 사람은 미성숙한 거야.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인정 욕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A씨는요,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로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해야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자존감이 자기 인정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타인의 인정은요, 자존감 형성 과정에서 중요하지만, 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여기려면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A씨의 친구 B씨를 볼까요?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대처하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그 일이 자존심에, 자존감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B씨는요,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아온 많은 칭찬들, 인정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오면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그 경험 덕분에 그큰 보상이 뇌에 차곡차곡 각인된 거예요. 이 보상들이 축적돼서 스스로에게 더 긍정적인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즉,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과거에 받았던 타인의 인정을 마치 현금 인출기에서 이렇게 인출해서 쓰는 것 같은 겁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쉽게 바닥을 치는 A씨의 경우는 지금까지 이 저장된 일정 용량의 총량이 적은 거예요. 적으니까 자꾸 꺼내쓰기 부족하니까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결국 인정 욕구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인정 욕구, 칭찬의 욕구를 갖고 있고요. 이것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인정 욕구가 특정 유형의 성격과 만날 때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 두 가지 성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의 과잉형 성격과 인정 욕구. 자,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과잉형 성격, 인정 욕구가 만나면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은 나쁜 거잖아요. SNS에 행복하게 포장된 자신의 모습을 막 올리고요, 수시로 댓글과 좋아요 개수를 막 확인을 합니다. 자신만의 특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시간도 많이 쓰고요. 이런 사람들은 좀더큰 자기 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타인의 찬사를 받는 자신의 모습에 막 몰두를 하고 가상의 자신을 만드는 거죠. 타인이란 자신을 칭찬해주는 기능을 가진 존재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타인의 찬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찾아오면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죠.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웅대성과 취약성이
공존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웅대해졌다가 취약해졌다가를 반복하면요, 너무너무 스스로 고통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의존형 성격과 인정 욕구가 만나는 경우를 얘기를 해볼게요. 타인에게 맞추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쓰면서 늘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의존형 성격과 인정 욕구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의존형 성격은요, 자신이 의존하고 싶은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려 합니다. 둘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연락 없으면 막 짜증나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먼저 낮추고 들어가고요. 그 사람의 인정받지 못할까 봐막 안절부절 못하고 강박적으로 잘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본인의 모습은 없어지고 말죠. 그러다가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요. 싫은 걸 말하지도 못하고 자책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하면서 그냥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또 다른 중요한 타인을 막 찾으러 다녀요. 이런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에도 취약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맞추기 때문에 타인의 조종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안의 인정 욕구를 인정하면서 건강하게 인정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마음에 와닿는 인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어린 시절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진짜 내 입장이 돼서 공감해 줄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다음에 질문을 좀 해볼까요? 내가 공감받고 싶은 대상은 내가 바라는 형태의 공감을 할줄 아는 사람인가? 상대가 맞장구만 치는 것을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듣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얘기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다시 언어로 표현해 주길 바라죠. 제대로 듣고 있는 거 맞아?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공감을 받으면 온전히 인정받는 경험을 쌓고요.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인출해서 쓸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챙기면서 나까지 챙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요, 인정받고 싶어서 오늘도 애쓰고 말았다라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